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기가 참 어렵죠. 돈 벌기가 무진장 어렵고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냥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가지고 봉급을 받고 살지 않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큰 유산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은 몸에 그게 완전히 배어 있잖아요. 아끼고 이런 거가. 예. 배어 있고 또 동시에 좋은 날이 오래 안 간다는 걸 항상 알지 않습니까? 제가 40에 이제 조직을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지식을 해가지고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밥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한 거죠. 한 거니까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단히 여러분들 자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조직에 속하지 않고. 홍명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다르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20일이나 25일이라는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하고 매달 벌어야 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르게 보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좋은 날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고객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자기의 주력 상품들도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항상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보다도 항상 헌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품이든 사업 모델이든 모든 것들이 수명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 이마트가 1993년도에 창업한 이래로 첫 희망 퇴직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이마트가 참 여러분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아주 압도적인 1등일 때는 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체와 같은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이 다 온라인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1993년도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한다는 이런 소식을 내가 접하고 이게 이마트가 1993년도 정용진 회장이 올해 56이네요. 정용진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하고 이때 첫 번째 조치가 인적 구조조정 조정을 이제 하는 건데 사내 게시판에 그래도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차 이상의 수석부장 과장급 인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네요. 93년 2003년 2023년 20년 만에 희망퇴직을 하는 거.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용진 회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이마트 사업을 정상화하고 그룹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 초미의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뭐 회장이라는 사람도 밥 두 그릇 먹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본인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윤 대통령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총선 이전에
의사 정원 2천 명을 밀어붙이는 최종 의사결정을 본인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거라고요. 이제 몇 개 사업장, 중랑구 상봉점, 천안시 펜타포트점, 여기 이제 문을 닫았는데, 대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 아끼다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런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시장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 트렌드가 바뀌면서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초월했고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며 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이마트와 같은 그런 전국의 여러분들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일종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플랫폼이 여기서 이 유통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은 이야기인 것 같지 않고 유통 산업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랫폼에 성공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 이 소위 변신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마존이 대세가 됐고 전통적인 월마트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다 흡수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능한 인력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항상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니까 대개 신생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도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정용진 회장으로서는 일생일대 이런 도전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 겁니다. 오프라인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온라인이라는 큰 구조적인 유통업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든 건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날이 다 가는 겁니다. 좋은 날이 좀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필사적으로 새 출구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계속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자영업자처럼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냥 사법고시 마치고 검사로 임용해가지고 봉급을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인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셨지만 본인이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돈이라는 것은 버튼 누르면 그냥 나오는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피보다 중요한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갔다가 뭐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김GW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정도 이제 자영업을 한 거고 사업하던 집에서 나서 컸으니까 자영업을 했으니까 일생일대 어마어마하게 좋은 여러분들 경험인 거죠. 항상 세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이름 지금 나라의 재정이 600조가 넘었는데 그걸 여러분들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뻔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수분처럼 그 버튼만 누르면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러분들 이마트 이름 지금 공경을 당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들 줄이고 뭐 이제 정용진 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인사제도를 바꾸고 그러지만 판 자체가 뭡니까? 뒤집어지는 세상이 됐으니까. 판 자체가 사업판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오픈마켓 11, 11번가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롯데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타결책은 지출 줄이고 몸 낮추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거 팔 게 없는가를 죽도록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더 많이 일하고 그래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뭐 딴 게 있습니까? 망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난국을 탈출하려면은 목숨을 걸 정도로 일을 해야 여러분들 기회가 보이고 실수를 안 하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다 망하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정용진 저 씨한테 SNS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이야기죠. 전부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안 걸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이마트 주가거든요. 2011년 이때는 주가가 30만 원 되었거든요. 그 이마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겁니다. 2012년도에 30만 원대 주가가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6만 8,700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냥 알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칼같이 여러분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슬슬 꺼져가지 않습니까?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절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년치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 잠시 올랐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냥 헛발질 했던 사람들은 16만 천원대에 여러분 샀던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시장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처럼 역동적인 게 없고 우리가 이제 나라 문제에 너무나 매몰되면은 또 트렌드 같은 걸 놓칠 수가 있고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